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원 G2어 프로입니다. 오늘은 GLF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데일 GC가 난이도가 조금 있는 GC입니다. 네, 그래서 내리막이 좀 있고 바쁜데요. 바람이 약간 우측으로 불고 있습니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트 도로가 조금 네, 더 많이 가네요. 사조가 바람이 심해서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내리막도 있는데 그래도 95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꺾인 326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 타시면 됩니다. 많이 짧아졌는데 조금 들쳤어요 여기가. 사조반. 그러니까 홀컵 좌측으로 한 컵 갔습니다. 오르막 확인하세요. 네, 다음은 파3 165m인데 뒷바람 좀 있네요. 이번에 치신 물은 165m 거리의 파3 물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160 정도 차고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0.2 파5인데 5m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디 잡았습니다.
소형 웨리 이번에는 314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강하시고 준비되면 차 타세요. 대회는 대회마다 좀 스타일인데 멀리건 하나 있는 데가 있고요. 두 개 있는 데가 여기 멀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건 믿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좋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오른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옮기는 기능은 투비전이나 비전 플러스에도 있습니다. 네, 공 누르면 아마 비전 플러스는 네,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조치해서 쳐야 될 것 같네요. 나이스!
fairway. 어 세컨더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260. 서조반. 투어는 안 될 거고요. 스윙할 차례입니다. 빨라서 네, 가보겠습니다. Ready.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오른쪽으로 꺾인 318m 거리의 팝4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좌측으로 한 클럽 반 봤습니다. Ready.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Ready.
467m 거리에 파5홀입니다. 뒷바람이 불어서 공이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오르막 확인하세요. Ready. 후반전에 조금 더 네, 버디를 좀 더 잡도록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줄로 가면 짧은 네, 파포입니다. 벙커를 조심하세요. 뒷바람에 내리막이라서 다치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큰 것 같네요. 일단 원호는 조금 있고요. 이글 퍼트인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컵 왼쪽으로 세 클럽보다 더 봤습니다. 내리막 확인하세요. 눈길이 지났습니다. 네. 그냥 눈길 살았다고 거리를 남겨보고 했네요. 오른쪽으로 파악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낭패를 Ready, early chance. 홀컵 우측으로 두 클럽 반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3퍼트를 했습니다. 3퍼트를 하면 안 되는데 3퍼트를 했습니다. 4조반 Ready. 이번 홀은 435m 네. 거리의 파5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435 대리만 거의 29, 30 바람 좀 있었는데 투어는 충분히 미드라이언으로 충분히 잡을 것 같습니다.
차이를 210m 정도? 왜? 5m, 210m 차이를 갖네요. 나무 가지면서 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차조선 Ready. 지금 치신 홀은 157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156에 나가 좀 있어서 160까지 내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160 보고 초반으로 가겠습니다. 공이 갈겠습니다. 네. Nice on. 폴컵 왼쪽으로 두 컵 받습니다. Ready. 러프고 매우 빠름이라서 공이 탁탁 서지는 않네요.
충분히 뭐 네, 똑바로 나서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Ready? 이번에 치신 홀은 140m 거리의 파3 홀입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바람인데 140 다 보고 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넥산 버디 찬스 레디 풀컷 왼쪽 끝부분 받습니다. 레디 좌측으로 반컵 정도 받습니다. 24m 거리의 파4홀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제가 떨어지는 부분이 주로 병목 관련해서 사람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잘못 맞아가지고 뒷바람이 불어서 우리 조금 더 날아갈 수 있습니다. 160, 170, 165까지는 왜요? 나이스 온 풀컵 레디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네, 오르막. 간만에 쳐서 그런지 너무 커트 감이 돌아오지 않네요. 레디 저는 똑바로 받습니다. 사조범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까는 있었던 160 정도 치고. 네, 네, 그렇네요. 조금 지나가는 건데. 나이스 온. 나이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30 chance. 왼 오른쪽으로 다섯 컷 받습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아, 71m. 서조범 레디 왼쪽으로 커피로 472m 거리에 파5 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시면 됩니다. 오, 굿샷! 굿샷! 200m 뒷바람이니까 뒷바람이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0m 정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갔겠네요. 네.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